대한민국 여심 흔든 손석구 신드롬입니다. 야, 이거 하기 전에 정말 우리 MC분들이 아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랬는데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죠. 나의 해방일지에 이어 지금 뭐 재밌다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빠르게 천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코로나19도 때려 눕히고 첫천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는 영화 범죄도시2의 주인공인 배우 손석구 씨가 6월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하며 흥행 대세 배우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저도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편에게 좀 미안하지만 손석구 씨 정말 사랑합니다. 최근에 범죄도시2 보고 저는 그 손석구 씨 매력에 더 빠졌거든요. 근데 가장 그 관심사는 과연 천만 관객 돌파할 수 있을까 이 점인 것 같아요. 천만 관객 돌파 저도 확신합니다. 사실 이 한적하던 극장가가 북적북적 정말 그리고 저만 해도 이 범죄도시2를 나흘 동안 두 번을 봤어요. 그럴 정도로 네네. 이 흥행 바람을 일으킨 영화 범죄도시2인데 사실 마동석표 액션 주먹 하나면 누구든 다 때려잡죠. 거기다가 마동석표 코미디 이걸로도 충분한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손석구 씨가 나오네요. 손석구 씨가 또 우리 여자들을 극장으로 마구마구 불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생충 이후에 3년 만에 천만 돌파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배우 손석구 씨가 극 중에서 악당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악당이 이렇게 인기를 한 몸에 받아도 되는 겁니까? 아, 그렇습니다. 마동석 씨 서운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은. 손석구 씨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그 특유의 눈빛 있죠. 무섭기도 하고 사연이 있어 보이기도 한 저 카리스마 있는 눈빛에 손석구 아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 다들 아시는 명품 브랜드 있죠. 그 굿자. 그 구자보다 구씨라는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네 굉장히 애칭이 생길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등으로만 숨쉬는데도 섹시하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손석구 씨는 핫가이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손석구 씨가요 영화 무대 인쇄에 나서자 극장이 정말 손석구 씨를 추앙하는 팬들로 들썩이는 건 물론이고요. 이때 손석구 씨가 함께 사진을 찍은 행운의 팬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 부럽습니다. 왜냐? 손석구 씨가 자신의 SNS에 보통 팬들이 스타의 사진을 올리잖아요. 네. 이번에 반대입니다. 손석구 씨가 이렇게 팬들의 사진을 그 SNS에 올리면서요. 내가 스토리 올린다고 했지라는 이런 개구진 표정과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다른 팬 사랑에 응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석구 씨의 어떤 매력이 여성들의 여심을 사로잡았을까? 아주 미남 스타일도 아니고 요즘 여성들이 좋아하는 꽃미남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야수 같은 느낌. 그렇죠. 맞아요. 어떤 매력이에요? 사실 정말 요즘 시대로 얘기를 해보면요. 옛날이었으면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이었으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주연하기 힘든 얼굴이다라고 관계자들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요. 사실 손석구 씨가 굉장히 트렌디한 요즘 스타일의 얼굴이다, 미남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렬한 남성미는 물론이고요. 그 큐트한 소년미까지 있다. 그리고 거기에 섹시함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온라인에서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다. 나만 알고 싶은 남자다. 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영화와 드라마 모두 이렇게 흥행 홈런을 날린 손석구 씨의 전성시대는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손석구 씨의 이런 매력에 정말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반전 과거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매력 두 가지만 더 보탤게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연기를 너무 잘해요. 맞아요. 그런데 잘하는데 대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해요. 범죄도시2 보시면 달려도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없고 정말 액션을 해도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꼭 영화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반전 매력 말씀드리면 손석구 씨가 과거에 이라크 파병에 자원을 해서 참전을 했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다양한 나라의 병사들도 만나고 사막에서 고립되는 체험을 겪기도 했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손석구 씨가 40살, 사실 좀 지금 40살인데 늦은 나이, 29살? 거의 뭐 이쯤에 데뷔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데뷔한 것도 또 모자라서 그럼 그 전에 뭐 했어? 했더니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제조업체 관련자인데
이 회사가 미국, 캐나다, 일본에 막 수출을 하는데 이 회사의 지분을 한 30% 이상 가지고 있는 경영에 참여했었던 근데 손석구 씨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작은 회사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파병도 가고 경영도 하고 다양한 삶의 경력이 쌓여서 이런 날 것 같은 연기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야, 오늘 여기 있는 여성 세 분이 손석구 씨 소식을 전하는데 진심이에요. 그렇죠. 소리가 내려오질 않아요. 제가 지금 한 달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시간에 이렇게 들떠있는 모습 제가 들어본 적이 있나. 진짜 요즘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 하나 봐요. 네, 대단하죠.